너무 맛있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 식빵이고요. 이건 뭐 비키빵, 마가레스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즈케이크 이거 하나랑요. 브라우니 하나 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저의 최애입니다. 안녕. 아까 사온 금양식빵 브라우니랑 치즈케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좀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신이 납니다. 촬영을 빙자한 식사가 아니라고요. 촬영입니다, 촬영. 아시죠? 이게 브라운인데요. 이거는 다 영양 성분표가 하나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는 영양 성분에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두근씩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영양 성분표 하나 이렇게 의뢰해서 나오는데 30만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투자를 확실하게 하는 곳이라면 아주 좋죠. 탄수화물이 26.8로 돼 있지만 순탄수가 아니라는 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탄수화물에서 빼기 식이섬유 빼기 당, 알코올 다 해서 순탄수는 총 1.2고요. 이걸 다 먹어도 탄수화물 1.2니까 밥 한 숟가락 정도 먹은 거 되겠습니다. 약간 사이즈는 좀 작아요. 얘는 무조건 냉장고에 놔뒀다가 먹어야 되는데 단면 느낌 아시겠죠? 어떤 건지 약간 생초콜릿을 완전 꽝꽝 해둔 약간 이런 폭신폭신한 브라우니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딱딱하면서 쫄깃쫄깃한 브라우니입니다. 저는 이런 식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씹는 소리 들으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짜 초코, 인공적인 초코가 나 초코야! 진짜 초코야! 진짜 초코라고! 이렇게 하는 인공적인 초코가 아니라 진짜로 묵직하게 난 초코다! 알지? 모르면 가고 이렇게 약간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만 자기 주장을 딱히 강하게 하지 않는 왜냐면 난 이미 초코니까 약간 이런 거 알 사람들은 알아보고 나를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이렇게 초코에다가 꾸덕한 브라운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치즈케이크인데 치즈케이크는 이렇게 포장해주셨거든요. 순탄수가 3.5입니다. 얘도 크기 자체는 작아요.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 밑에 맨 밑에 아래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엄청 막 꾸덕한 치즈케이크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편의점에 파는 치즈빵처럼 막 푹신푹신한 그런 것도 아니고 살짝 이게 딱 그 어느 적정한 느낌인데 둘 중에는 꾸덕에 가깝긴 해요. 근데 아까처럼 막 씹을 때도 되게 모양이 컹! 씹히는 게 아니라 씹으면은 입에서 그냥 싹 녹는 느낌?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치즈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불호가 딱히 안 갈릴 것 같은 그런 맛있는 치즈케이크의 느낌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빵들이 다 저탄수 빵이긴 한데 지방이 높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탄 고지의 조합은 다이어트가 가능하지만 고탄 고지는 증량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드실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드시는 거를 신경 써서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치즈케이크는 그냥 먹고 갈게요. 나머지는 네, 하나씩 다 포장해 주시고. 그래. 촬영입니다, 촬영. 아시죠? 당 안 들어간 거 어떻게 돼요? 다 안 들어갔어요? 다 당은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이거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리뷰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 카드 보시고요. 엄청 깔끔하죠? 이렇게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이고 밖에도 테라스 좌석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이렇게 전당포라고 당이 없다는 의미겠죠? 당신의 당을 맡겨드립니다. 엄청 잘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무가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여기가 무가당 카페였는데 무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요거는 아직 옛날 게 있나 봐요. 맛있겠다. 카라멜 마키아토. 여기에 막 이거는 수치적으로 당 몇, 탄수 몇 이렇게는 없는데 그냥 거의 무가당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치즈케이크. 이거는 포장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먹고 가려고 시켰습니다. 자, 치즈케이크의 단면. 엄청 꾸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층이 두 개인데, 여기는 약간 좀 포슬포슬? 이게 막 구름을 날아다니는 약간 포슬포슬, 치즈치즈 이런 느낌이고, 밑에는 약간 조금 꾸덕한 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짜 이렇게 카라멜 마키아토랑 똑같은 맛을 무가당으로 먹을 수 있는지 감격스럽습니다. 당을 뺐다고 해서 따라한 틱한 게 아니라 진짜 카라멜 마키아토랑 똑같아요. 스벅에서 타도 그냥 이러고 먹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이 났냐면 아까 못 먹어본 갖가지 케이크들을 다 먹어보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죠? 텐션을 주체할 수가 없고 첫 번째, 이건 초코 카스테라인데요. 그러면 순탄수가 4.3이에요. 얘는 전 초코 버전 말고 그냥 버전으로 먹어봤거든요. 진짜 그냥 찐 카스테라랑 똑같은데 이게 탄수가 엄청 적어서 제가 프로틴 잼 같은 거 발라가지고 생일 케이크도 만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초코 맛이 나왔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반 카스테라랑 텍스처라던가 이런 건 거의 똑같아요. 그냥 카스테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히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일반 카스테라랑 똑같아요. 그냥 초코 향이 은은하게 나요. 그러니까 약간 초코다. 눈 감고 먹으면 초코 카스테라인 거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코 향이 은은하게 나기는 한다. 초코 맛도 은은하게 나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 맛있어요. 이거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막 꿀떡꿀떡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얘가 또 포만감이 진짜 대박이라가지고 하나 이렇게 먹으면 진짜 한 끼로 짱입니다. 짱! 이번에는 생크림 롤인데요. 제가 이거는 먹어봤던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막 도지마 롤 이런 거 거기 백화점 지하에서 막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진짜. 근데 얘가 순탄수가 1.9입니다. 여기 보세요. 크림이 가득가득해요. 생크림 롤이라고 했으니까 크림을 넣기는 넣어야겠지 하고 넣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맛있게 한번 만들어줄게 하고 만든 거 아니냐고요, 이 정도면. 진짜 맛있어요. 크림이 엄청 부드럽고 이게 되게 입안에서 새새새새 녹는데 이 빵이랑 진짜 조합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진짜 찐! 우리가 생각하는 생크림 롤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당근 케이크인데요. 이게 당근 케이크 투썸 같은 데 팔잖아요. 그거랑 맛이 다르지가 않아요. 여기 위에는 약간 크림치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먹으면 딱 먹었을 때 약간 이 크림치즈 같은 이 향이 가장 확 올라와요. 근데 얘는 제가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살짝 느끼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당근 케이크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왠지 좋아할 것 같은데 당근 케이크 그냥 그저 그래 혹은 조금이라도 느끼한 건 싫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근 케이크 평소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고 근데 약간 당근 케이크에도 약간 좀 시나몬 느낌이 조금 들어간 약간 쌉싸름한 당근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잘 먹고 있거든요. 얘를 드신다면 무조건 시원하게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얘는 녹차 초코 케이크인데요. 얘는 순탄수가 8.4예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빵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8.4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먹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정도이고요. 이렇게 푹푹 들어가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프랑스산 생크림, 이탈리아산 마스카포네, 독일산 버터 이게 진짜로 약간 좀 괜찮은 재료들을 쓴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녹차가 되게 쌉싸름해요. 안 쌉싸름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쌉싸름하고 이렇게 초코는 따로 먹으면 초코의 맛이 되게 많이 나고 녹차도 따로 먹으면 녹차의 맛이 되게 많이 나는데 같이 먹으면 약간 조금 섞여서 이 맛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입맛에 얘는 그냥 진짜 그렇다 정도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요거트 치즈케이크인데 얘는 순탄수가 7이에요. 위에는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약간 끝에 층을 이루고 있는데 밑에 층을 따로 먹어볼게요. 약간 씹히는 게 우리 크럼블 같은 거 씹히듯이 되게 이게 씹히는 게 있어요. 그냥 막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엄청 잘 씹혀요, 입에서. 되게 꼬슬꼬슬하고 이게 뭐지? 뭐가 들어있는 거지? 아몬드가루, 호두가루, 땅콩 요게 이렇게 씹히는 것 같아요. 진짜 견과류로 밑에 딱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놓은 게 느껴져요. 그냥 입에 딱 들어가면 와, 고소하다 이런 느낌? 위에 거랑 같이 먹어볼게요. 전 사실 이렇게 음식에 들어있는 요거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요거트 치즈케이크 좀 약간 이상할 것 같은데 싶었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은근. 그리고 요거트랑 치즈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요게 두 개 만나면 견과류가 잘 잡아주고 있어서 같이 먹으면은 이 느끼함을 고소함이 팍 이렇게 해가지고 은근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얘도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요거트가 그 다음에는 치즈가 다음에는 고소함이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입에서 딱 느껴지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매력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빵 투어 2탄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실제로 있는 카페들, 뭐 물론 온라인 주문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올리면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3탄은 택배 주문이 가능한 다이어트 빵 투어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No, I can't look away, no, I can't look away, 'cause I need you. You make me feel so good.